향이 너무 좋지, 미나리 향이. 미나리는 최고야, 최고. 맛있긴 맛있나 봐. 와. 와. 진짜 맛있지? 와, 이거 뭐야? 아, 미나리 향 진짜 좋다. 미나리 향이 계속. 아까 깻잎하고 고기 뭐 이렇게 쌍수 싸먹다 보면 야채가 없어지면 나중에 고기만 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미나리는 계속 깻잎하고 먹고 있는 것 같아. 향이 오빠 되게 뭐든. 오래 가는데? 어, 야채랑 계속. 아. 아. 근데 뭐가 괜찮은 거 있어요? 아, 이 미나리 이거 입 큰 버리셔야 돼요. 아, 나 입 커. 네. 아직 내가 가지고 있네. 너무 많이 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 이 미나리가 들어가면은 부지런히 보면서 들어가면서 쏙쏙 이게 딱 숨이 죽어가지고. 미나리는 정말 아무것도 누나 된장이 들어갔어.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니까. 그냥 미나리 자연 그대로다가 고기 자연 그대로 넣어가지고 김치 하나 넣은 거야.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희한하죠. 난 미나리가 사서 먹고 처음인데. 네, 저도요. 이거 좀 줄까? 정말 맛있네. 이거니? 하나 배웠네? 이거 또 땡기지? 어. 미나리라는 힘이. 파김치도 대박인 것 같아요, 파김치. 파김치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아까 저기 쪽파 있잖아. 그거 좀 뽑아가지고 한 거야. 아, 거기 있는 거고요? 텃밭에서. 신선해. 이게 짱인 것 같아. 파김치를 쌈을 삶아서 돼지고기랑 함께 먹었는데 아, 파김치가 와, 이 쎄! 쎄? 파김치가 그냥 어? 아, 기백이 장난이 아니야. 파김치의 그 기백이 여기서 나와서 그런가? 그냥 심었단 거죠? 그렇지. 내가 파야! 뭐 이런 거. 야, 이 끝이에요, 이거. 와. 와. 오늘 우리 집 거덜나게 생겼어, 지금. 매일 여자 둘이서 먹다가 우리 1년치 먹을 거 지금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지금 2년치 다 먹고 가는 거야, 지금. 삶이 다 그런 거지. 응? 고마운 게 역시 사람이 보시 중에 이 사람한테 맛있는 거를 해주면 그 보기 최고래. 네.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아, 저희 맛있게 먹는 거를 이루고, 1등, 나는 1등이. 맨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빡짝빡짝 가족들이 막. 아니 근데 오늘 우리 김정 선배의 성격처럼 음식 재료가 하나하나가 복잡하지 않은데 맛있어. 단순하면서도 맛있어. 단단하죠. 당당. 역대 최고 집밥 같은 집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먹어봐줘. 2개월, 2개월 묵힌. 왜냐면 아까 왜 나보고 자꾸 이 집착을 갖고 있냐고 그러는데 엄마가 17에 나를 뵈가지고 시골 산속에서 임신하셔가지고 얘 한 가지로만 아, 진짜요? 응, 사신 거야. 아, 뱃속에 있을 때. 아. 지금도 엄마 이거 보시면 아이고 야야 내니 가져갔고 내가 고구마 줄거리 이것만 먹고 살았다 이러시는데 시골에는 그 깡촌에 먹을 게 뭐가 있어. 김정씨에게 어머니의 집밥이란? 엄마의 집밥이란 사랑이고 보약이다? 사랑이고 보약이다. 정말. 왜냐면 엄마가 항상 음식을 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야 음식은 누가 먹든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정말 엄마한테 신나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날 해주시는 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신나게 두드려. 정말 많이 맞고 빨리 안 먹어! 빨리 안 먹어!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 밥을 먹으면서 정말 나는 보약 정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정말. 약이다, 약. 응, 약이다 생각하고. 나중에 앞에 맛있어서 밥을 다 먹었어. 해냈다. 안 짰대도나. 그래도 못했을 텐데. 아, 나 너무 급했어. 아, 나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나 배꼽에서 막 조금씩 뭐가 나오고 있는 거 같아. 아니야, 그래도. 가져올까? 또 있어요? 또 있나요? 그만 내올까,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정말. 아유, 소화기간도 지금. 큰일 났네. 난 지금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와, 자, 이게 마지막. 뭐야? 오늘 내가 소면을 드리는 것처럼 길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아유.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와. 마지막 진짜 잔치국수! 누나! 와, 이게 잔치국수! 그래. 치에는 파리 누나. 와, 이거 말도 안 돼. 야, 막판 어떤. 아, 이것도 어떻게 안 먹어, 이거를. 아, 이건 들어가. 빨리 파리 누나! 잔치인사를 부르겠어. 누나의 그 집에 자존심 그 매운 고추가 또 들어왔어요. 부끄럽다 이게 싹 땡길 때 후루룩 소리가 또 막. 광고로 자담 직결된다. 맛있게 먹어야 된다. 광고 좀 보고 있어요. 와. 이런 거 잘 먹어야 돼. 라면, 국수 뭐 이거 지금. 그럼 여러분들 그 광고 찍을 때 댓글 네? 이걸 하나 가르쳐 드리면요. 네. 자, 강호동. 전체적으로 보여야 돼 이렇게. 다 식었어. 자, 지금 카메라 돌립니다. 카메라 돌립니다. 카메라 돌아요. 또 두 번째. 자르면 안 되고. 엔딩 보러 가지? 엔딩 보러 가지? 아,
그래. 아, 이거야.